안녕. 안녕. 실용음악관. 네, 실용음악관. 일단 출석부 열어놓을게요. 어? 뭘 열어요? 부르는 게 아니라? 이제 블루투스로 그 스마트하게 열어놔요. 어머. 사람들이 다. 네? 대리 출석 절대 못 하는 거죠. 오? 오. 아니 뭐 우리 때는 막 오상진, 네, 없어요. 이렇게 안 해요? 네. 와, 세상이 달라졌다. 지금 현재는 강의로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를 작곡법 같은 거 가르치고 있고요. 노래는 이제 1대1로 제 전공 학생들을 데리고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. 우수님으로서의 어떤 모습일지. 지난주까지 그 여러분들은 곡을 쓰는 데 있어서 AAAA 형식, AABB 형식 여러 가지 그 버스 섹션을 만드는 그 방법을 배웠어요. 그리고 전체적인 그 여러분들의 그 버스 섹션을 쓰기 위한 서머리를 준비했어요. 첫 번째 챕터부터 열 번째 챕터까지 이 시간에 한번 되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약간 권위주의적이다 보다는 굉장히 예, 네. 친절한. 또 존대어도 쓰시고. 학생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지. 아~ 친구처럼. 네,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제 바람이에요. 불타오르네. 훅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멜로딕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어요. 그리고 명백한 안티시피션. 네. 선생님, 곡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? 내 마음. 이거 안 통하잖아. 되게 중요한 얘기야. 가슴 속에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. 그게 바로 아주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좀 여러 가지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수업에 임하도록. 수고했어요, 오늘. 네. 연습을 한번 해볼게. 만약에 말야 우리. 자, 여기서 그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말야. 그리고 우리에서는 좀 더 강하게 똑같이 강하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느낌의 감정도 좀 나올 수 있다고.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. 네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번지는 아픔에 아름다웠던 너를 그려 in the rain. 자, 리듬 좋고 다 좋은데 조금만 더. 텅텅 빈 회색 빛거린 참 허전해. 발음을 좀, 딕션을 좀 정확하게 눌러가지고 한번 딱딱 짚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. 제가 사실 20살이라 저 처음에는 몰랐는데 엄마가 알려주셔서 알았어요. 좀 첫날에는 걱정했었거든요. 왠지 세대 차이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래서. 근데 웃기시려고 멘트도 한 번씩 날려주시고 그래서 그나마 안 졸아요 제가. 그나마 안 졸아요. 과 대표예요 저 지금. 아 쉽지요. 야, 아니 무대 위에서의 모습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좋았지만 네. 아니 교단의 모습도 의외로 너무 잘 어울리세요. 그러니까. 언제 재밌어요. 예, 언제부터 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? 7년 8년 됐어요. 사실 연예인분들 중에서 교수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겸임이 많으시거든요. 네, 겸임. 이번에 전임 교수가 되셨어요. 와, 오.